봐봐. 얘들아, 목요일부터 이제 내신 들어가는 건데, 니네 5시까지 바로 못 오는 건 내가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 거를 기준으로 말한 거야, 얘들아, 그거는. 그렇게 안 되면은 선생님 뒷타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진도를 못 빼. 그러니까 니네 지금 보니까 대충 32지문 정도 들어가거든? 32지문 플러스 교과서 1과. 그거면은 완전 무난한 시험범이다, 얘들아. 고등학교 기준으로. 2학년 48지문 들어가야 되라. 2학년은 48지문 플러스 교과서 1과. 그러니까 이 선생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충분히 해볼만 한 진도야 되라, 그 시험 범위는. 물론 중학교 때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백고는 창의고 같은 경우는 더 적어. 보통 교과서 2과 들어가는 대신에 모의고사 한 20지문에서 한 25지문 여태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더 할만하고. 그래가지고 범위가 적을 때들아 중간, 그러니까 이번에 니네가 시험 점수가 되게 잘 나와 애들이 그럼 범위를 늘려. 작년 한백고 1학년이 24지문밖에 안 들어갔어. 24지문. 근데 100점이 열몇 명이 나왔어. 1등급이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1학기 기말고사 때 50지문으로 늘려버려서 두 배나. 그래서 지금 기회라고 애들아. 범위가 많지는 않은 거야 지금. 적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니네도 이제 경험해서 알겠지만 무조건 처음에 점수를 많이 따내면은 기말고사가 조금 덜 부담되더라, 그래도. 초반에 따내면은. 됐지, 얘들아? 내신 관련해서는 이제 목요일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줄 거고, 그냥 끝나고 바로 오면 돼, 얘들아. 끝나고 바로 오고, 그럼 와 앉아있으면 그냥 단어 공부하고 있거나 내가 뭐 교재 나눠주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5시 반부터 수업을 들어가야 돼, 선생님이. 숙제 검사 다 끝내고. 그래가지고 일찍 부르는 거니까 뭐 청소하고 막 뭐 늦고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한 2주 정도는 선생님이 영상을 매번 찍을 거거든, 결석상이 없어도. 그래서 보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끝나고 바로 오는 걸 기준으로 하고. 이제 막 배고프고 이런 것도 내가 알거든, 얘들아. 정 안 되면은 뭐 조금 먹고 와도 되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15분 20분까지는 와줘야 되더라, 그래도 가능하면은. 자, 1번부터 보자, 얘들아. 프랙티스 1번부터. 아, 미안. 은서 교재 복사해야 되는 건데. 자, 소영아 잠깐만. 교재 복사. 봐봐, 얘들아. 1번 그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일단은 동명사가 주어 역할하고 있다는 거 먼저 잡아줘. 스토어링이라고 나왔잖아. ing 빼고 이를 붙이면 저장하다 할 때 스토어를 들어본 거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스토어링 오른쪽 가면은 correctly라는 단어 있지, 얘들아. 요건 조심해야 되는 게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얘들아. 명사지만. 그래서 ly가 붙는 거야. 동명사는 명사잖아, 원래. 그치? 그럼 이제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잖아. 동명사는 부사가 꾸며준다, 얘들아. 참고로. 그래서 correctly가 쓰인 거야. 자, important 뒤에서 한번 끊어주고, 여기까지만 읽을 거야, 일단 첫 번째 줄은. medication 알지? 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약을 올바르게 저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여기까지 읽었니? 그 뒤에는 중요한 이유야, 얘들아. 문제가 뭔데? 핵심 잡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읽고 아, 이 뭐 뒤에는 왜 중요한지가 나왔구나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은. 됐어, 얘들아. 자, 이제 두 번째 줄 봐봐. 자, 더부터 캐비넷까지가 주어지, 얘들아. 해석을 해볼게. 화장실에 있는 어떤 약을 담는 어떤 캐비넷 알지, 얘들아? 어떤 뭐 통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치? 캐비넷은 is not a good place,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to부터 medicine까지 묶어줘. 두월 주 끝에 to keep medicine 묶어서 place 꾸며주면은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지, 그치? 명사 뒤에 투부정사 묶는 거. 자, keep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줄에 누구 대신에 쓰인 거야, 얘들아? store 대신에 쓰인 거 맞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약을 저장하는 좋은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저장하는 거 중요한데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맨 앞에 봐봐. 또 because, 얘들아. 그건 거긴 날려야 된다고, 얘들아. 내신할 땐 공부는 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됐지? 세 번째 줄 맨 끝으로 갈게, 얘들아. storing medication 또 중복되지, 그치? 자, 어디 나왔니, 이번에는? 네 번째 줄 앞에? 냉장고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 두 번째 줄에 캐비넷. 네 번째 줄에 냉장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냉장고 오른쪽 가면은 이것 또한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또 because가 나왔어, 그치?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도 정답이 2번으로 웬만하면 나온다, 얘들아.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은 아래서 세 번째 줄 봐봐. light and air 나오는 거야. 아래서 세 번째 줄. 자, 빛이랑 공기는 또한 약에게 영향을 줍니다. 일단 medicine이라는 단어가 drug이라고 바뀌었다는 건 너무 쉽고, 그치? 그럼 질문, 이때 effect는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왜?
얼소 때문에, 그러니까 단서 잡아야 되더라.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얼소는 추가잖아. 두 번째 줄에 화장실에 있는 캐비넷과 네 번째 줄 앞에 냉장고는 안 좋은 장소였잖아. 거기에 또한이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문맥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이 문장만 가지고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이해 됐어, 거기까지? 자, 콤마에서 끊어봐. 드럭 뒤에. 버시니까 버띠가 중요한 거지. 자, 어두운 병이랑 에어타이트는 밀폐된 그 뜻이야. 그러니까 공기가 타이트한 거 말하는 거니까. 밀폐된. 뭐 외우는 건 아니다. 자, 에어타이트 오른쪽에 있는 캡은 외우는 단어다. 뚜껑이란 뜻이고. 거기다가 그냥 리드라고 하나 써놔야 되나?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뜸 몰라도 괜히 막 고민되거든, 문장이. 리드, 뚜껑. 자, 그럼 해석할게. 법부터 다시 갈게, 들아. 법부터. 하지만 어두운 병과 밀폐된 뚜껑은 그 다음 줄 keep these effects, 이러한 영향들,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니멈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영향력 이펙트가 부정적인 거니까 미니멈으로 되는 게 좋은 거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어두운 병이랑 밀폐된 뚜껑 있지? 여기는 좋은 장소가 되는 거야, 이제. 아까 안 좋은 장소들 나왔었잖아, 두 군데, 그치? 그렇게 그리 흐름이 잡혀야 돼, 일단, 얘들아. 정답이랑 이제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A closet 나오는 거. Closet은 우리 그 옷장이라고 외우지, 보통. 아, 옷장이라고. 베스트까지만 봐도 되잖아. 아, 옷장도 최고구나.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으로 나왔는데, properly란 단어는 적절한이란 뜻이야. 참고로. 됐어?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 줄에 bathroom, medicine, 그 캐비넷이랑 네 번째 줄에 냉장고, 이 두 가지는 저장하면 안 되는 장소. 그리고 이제 아래서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어두운 병이랑 밀폐된 뚜껑, 아래도 두 번째 줄 가운데 옷장, 여기는 좋은 장소. 그러니까 글의 주제도 약을 보관하기에 좋은 장소, 나쁜 장소,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way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갈 때 보기에는 how 같은 걸로 바꿔. 그냥 how to store 막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말 바꿔치기 하는 것만 자꾸 신경만 쓰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설명을 해서 니네가 그걸 한 번 더 공부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 조금이라도 확신감을 갖고 풀 수 있어, 얘들아.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일단. 대체 정답은, 얘들아. 자, 단어 볼 건데,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오늘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와서 여기다가만 한 번 쓸 거야, 얘들아. 저번에 한번 갔었던 것 같아. 자, important의 동의어랑 반의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봐. important의 동의어랑 반의어. 최대한 쓰고 생각 안 나는 거는 앞에 보고 써도 된다, 얘들아. 철자 조금씩 틀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으니까. 중요한이란 단어랑 이제 사소한이었었을 거야, 아마 반대말은. 오늘 계속 나와, 이게. 여기서만 쓸게. 이거를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다 많이 나와, 얘들아. 아마 중요한이라는 단어는 요 정도 썼었던 것 같아, 얘들아. 아마도 더 적게 썼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할 때는 한 3개 정도 썼었을 거야, 아마. trivial이랑 trifling이랑 petty란 단어. 빨간색으로 쓴 단어는 사전차지만 뭐 하찮은, 사소한 뭐 요정도 나오거든.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얘들아. 사전들에 외우는 거는 오히려 안 좋아, 단어 그 외울 때. 빨간색 단어는 이 트리비얼 아니면 트라이플링은 기출 단어다, 얘들아. 대신 중앙고 대신에. 됐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야, 얘들아. 오히려 2학년 3학년 때 더 많이 나올 거야. 아마도 2학년 3학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앞쪽 가봐, 얘들아. ly 빼고, properly란 단어 보이지, 얘들아? ly 빼고, 그러니까 2번에다가 필기해도 되고, properly란 단어 있잖아. 적절한이란 단어 가는 거야, 얘들아. 적절한. 아마 이 단어는 본 적 있을 거다, 얘들아. 이거 5다, 5. appropriate이란 단어 아마 본 적 많을 거야. 너무 많이 나와서. 적절한. 이 단어도 본 적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Q야 Q 얘들아. QUATE. Adequate란 단어. 적절한. 여기까지 썼어 얘들아. 그 다음에 유사 철자 하나 쓸게 얘들아.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누가 여기 들어갔냐면은 S가 들어간 거야 얘들아. S가. 얘는 번영하다 뜻이야. 번영하다, 번창하다 할 때. 이 단어의 동의어까지는 안 쓸게 지금 얘들아. 돼있어. 동의어랑 이제 유사철자까지 다 중요한 단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끝쪽 갈게 얘들아. 네 번째 줄 끝쪽 가다 보면 because of 보이지 얘들아. because가 아니고 because of다 그치. because of의 동의어도 두 개만 쓸게 얘들아. due to랑 그리고 owing to. 이거 말고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거나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여기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안 되지 지금. because of는 전치사지. 전치사 due to랑 이제 owing to.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볼게 얘들아. 가운데 정도의 affect란 단어 보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자, affect란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면 얘들아, 일단은 influence랑 그리고 impact란 단어를 먼저 가져가면 돼 일단. 이렇게 가져가고 그 두 개로 쪼개서 이제 공부하는 거 얘들아. 이제 affect랑 이제 effect. 이거는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단어인데 품사 가지고 구분하면서 외우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 일단 설명은 해줄게. 됐으니까 얘네가 그냥 같은 덩어리다. 얘네는 필기는 나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 동사랑 명사가 둘 다 돼. 영향이란 뜻도 있고 영향을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affect는 동사밖에 안 되고 effect는 명사밖에 안 되고. 그래서 품사를 구분하면서 외워주는 게 훨씬 나아야 되라.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단어니까. 품사까지.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그래서 됐으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앞쪽 가봐. keep these effects 있지? 여기는 affect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건 명사 자리니까. 철자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치?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게 기출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 얘들아. 참고로 일단은. 근데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사철자 가지고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돼있어. 그 다음에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넘길게.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끝쪽 가면은 but 뒤에 봐봐. but 뒤에 보면은 어두운 병이랑 밀폐된 뚜껑이 나왔잖아. 아무것도 아니지만 but 왼쪽 봐봐. 라이트랑 에어리 야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크 바틀스는 왜 나왔어? 빛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에어 타이트 캡은 에어를 차단하는 개념으로 나온 거고. 요런 거는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연결은 못 시켜 솔직히. 그러니까 단어가 나올 때 아 앞에 이 단어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져가야 되더라.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풀 때 정답으로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어 얘들아. 쉬운 문제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정답이 나와야 되더라. 근데 쉬운 지문에서 이런 거를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나중에 어려운 지문은 지문만 가지고 하기도 벅차야 돼. 단어도 어렵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때 여기까지 가져가면 힘드니까 지금 쉬운 지문할 때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잖아 지금. 그치? 안 어려우니까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복습을 미리 해놔야 되더라고. 자, 1번은 거기까지만 갈게 얘들아. 자, 이제 2번 갈게. 첫 번째 줄은 일단 해석을 할 건데 병렬은 잡자. 엔드 세모 치면은 앞뒤로 동그라미 쳐줘. 오른쪽에 renewable이랑 왼쪽에 clean.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power sour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일단 문법적인 특징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power source만 해석해 볼래?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고 많이 본 단어인데 그냥 깔끔하게 안 떨어지잖아. 그것도 능력이야 얘들아. 근데 그래서 쉬운 것도 계속 봐야 돼. 전력 원. power이란 단어가 전력이란 뜻이 있고 source란 단어가 근원할 때 원이니까 에너지 원 이런 말 알지 그치?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자 맨 앞으로 간다. 이제 수력발전이라고 아래 나오네 그치? 수력발전은 깨끗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지 그치?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원입니다. 그건 무조건 좋은 거네. 근데 바로 오른쪽에 however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게 나오니까 2번에 dark란 단어 잡고 넘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dark가 negative라는 단어를 표현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제 풀 때 아까도 누구한테 말했었는데 문제 제대로 푼 거 맞냐? 이런 거 이제 질문할 때가 있어.
너무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오답으로 가는 문제가 많을 때 내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나 의심하는 거야. 이거를 시간 잡고 천천히 풀었으면 틀리기가 힘든 문제거든. 근데 독해력이 부족해서 틀릴 수는 있어야 되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문제인데 내 문제다 풀만한 문제 유형이야. 근데 세 문제를 틀려버렸어. 그러면은 찍었거나 아니면은 엄청 대충 풀었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니네가 숙제할 때 긴장감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라. 그러니까 던지는 거야 자꾸. 실제로 찍은 경우도 있어야 되라 애들. 솔직하게 말한 애들도 있고. 열심히 풀어서 틀리는 건 괜찮아 애들아. 됐어? 자 이제 첫 번째로 맨 끝에 가자 애들아. 대열알부터 갈 건데 괄호 세 개를 묶으면서 구조 분석만 한번 해봐. 대열부터 노우까지. 아니 그냥 괄호 묶을 수 있는 것만 그냥 세 개 묶어도 돼. 다 다른 이유로 묶이긴 하는데 처음에 about them를 묶을 수 있지. 명사 뒤에 전치사.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 거야. 땜에 관한 것들. 그 두 번째 줄 앞에 that부터 important 묶을 수 있지. 얘도 things를 꾸며주는 거야. 얘라 중요한 땜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이야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 to know도 묶을 수 있지. to 부정사. 얘도 things를 꾸며주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명사 하나 뒤에 수식어가 세 개가 나온 구조라고 얘들아. 자, 컴마 뒤에서 갈게.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땜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되겠어? 그럼 땜에 대한 어떤 것들이 되니? 안 좋은 측면이 돼야 되는 거지. However이 나왔기 때문에. However 왼쪽에는 좋은 거. 하지만 안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두 번째 줄 끝쪽으로 가봐야 되나? 컴마에서 끊어. them 뒤에서. 자, 컴마 뒤에만 해석할게. 넓은 지역이 flood가 뭐야 되나? 명사 뜻으로 홍수라고 알잖아. 그럼 넓은 지역이 홍수가 나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되나? 이제 뭐 범람시키다, 물에 잠기게 하다 이제 뭐 이런 뜻이지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되나? 첫 번째 안 좋은 점 나온 거 맞지 그치? 자, 세 번째 줄 갈게 얘들아. whole community 나오는 거. community는 보통 그냥 지역사회 요 정도 가지 그치? whole은 전체의 그 뜻이고. 자, 전체 지역사회는 sometimes 때때로 have to 뭐 해야만 한대? another place 또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 된대. 안 좋은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굳이 옮겨져야 된대. 두 번째 안 좋은 거. 세 번째 줄 맨 끝에 간다. whole 대신에 entire 쓴 거지. 같은 뜻이지. whole이랑 entire은 전체 숲이 잠길 수 있다. 네 번째 줄 맨 앞에 단어 ED를 빼면 drown이 flood랑 같은 뜻이야. 물에 잠기게 하다. 뭐 익사시키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세 번째 안 좋은 거. 자, 그냥 네 번째 줄 맨 끝에 this can affect. 자, 동사 자리니까 effect 안 썼지, 그치? 이것이 생태계에 영향 줄 수 있다. 앞에서 세 가지가 안 좋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문맥은 끌고 가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 아래서 세 번째 줄 가운데만 봐봐. 아래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얼소만 챙겨. 아 얼소니까 앞에서 안 좋은 점이니까 안 좋은 점 하나가 추가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 단어는 이따 볼 거야 얘들아.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줄 앞쪽에 the worst effect 최악의 영향력이 나오네.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물론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 얘들아. 지금 내가 찝은 한 6개 중에서 처음에 2, 3개만 보고 정답 2번 찍고 넘어가야 돼. 모의고사 볼 땐 당연히. 근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한번 보라는 거고. 자, 정답은 됐지.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a few를 갈게 얘들아. a few를. 아직은 그래도 1학년 이제 아직 고등학교 1학년 시험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설명은 한번 할게 얘들아. 그래도 중학교 때 문법이긴 하지만 얘는 이 4개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지 얘들아. 됐어? 자 일단은 이렇게 가로로 쪼개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뒤에는 무슨 명사 와야 돼? 복수명사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는 단수명사 와야 되는 거. 문법 문제지 그치? 문법. 그러니까 few가 들어가면 무조건 복수명사밖에 못 오는 거야 얘들아. little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고.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쪼개는 거야. 자, 공통점을 잡아봐. 왼쪽과 오른쪽의 공통점을 잡아봐. 어가 있고 여기는 어가 없는 거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야 얘들아. 됐어?
자, a few랑 그 a little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some의 뜻이야. 그러니까 a few things, 몇몇 것들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치? 여기는 외울 때 얘들아 어떻게 외우면 그냥 좀 도움되냐면은 어가 몇 개야, 얘들아? 어라는 게 몇 개를 말하는 거지? 한 개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어가 없다는 거는 한 개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few랑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거다, 얘들아. 부정어야, 부정어. 많이 수업은 들어봤을 거야, 이런 말은,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few입니까, little입니까 라고 나오면은 문법 문제가 되는 거야. 뒤를 봐야 돼. 복수명사 하면 few가 정답, 단수명사 하면 little이 정답. 어가 있고 없고는 어휘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a few는 몇몇에, few는 거의 없는. 그래서 어법이랑 어휘가 다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야, 얘들아. 근데 학년 올라가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얘들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찍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야, 일단은. 그래서 이런 거는 초반에 외워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냥 고3 때도 쉬운 거에 밑줄 한번 거놓을 수도 있거든, 얘들아. 쉬운 거 거놨는데 문제 푸는 사람은 엄청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기반을 탄탄하게 쌓고 들어가야 되더라, 일단은. 데이지 거기 a few. 그 다음에 잘 들어야되라. 두 번째 줄 맨 앞에 괄호 봐봐. That are important 봐봐. 자, 다시 볼게,들아. That are important가 앞에 있는 them을 꾸며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줄 끝에 things를 꾸며주는 거였잖아. 이럴 때 뭐를 조심하는 거냐면은 여기는 조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thing이랑 them이라는 단어가 둘 다 복수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that 뒤에 무조건 are이라고 그냥 찍어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things 뒤에 s가 없다고 치자, 만약에. 그럼 여기는 that 뒤에 is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괄호 묶으면 보통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잖아. 그럼 이제 that 앞에 복수명사 나왔잖아, them's라고. 얘를 보고 are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얘들아. 문맥을 통해서 누구를 꾸며주는지까지 본 다음에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단수면 is로 가야 되는 거.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거는 되게 변별력이 있는 거다, 얘들아. 공부한 애랑 안 한 애랑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와야 되더라. 고2, 고3, 어법 기출에서도 나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공식으로 잡으면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명사가 나오고 수식어가 나오고 수식어가 이렇게 나올 때 얘는 당연히 얘를 꾸며주잖아. 얘가 얘를 꾸며주는지 얘를 꾸며주는지 이거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더라. 이게 그냥 문제의 패턴이야. 명사 뒤에 괄호가 두 개가 나와, 보통. 지금은 세 개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무조건 여기에 있는 자리에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왜? 명사랑 거리가 멀어질수록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아, 그래가지고 바로 뒤에 있는 거는 문제로 주면은 그냥 거져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조금 변별력을 낼 거면은 애들이 페이크 쳤을 때 이제 당할 수 있는 거? 꾸밈받는 명사와의 거리가 먼 쪽?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얘들아. 여기 명사가 사람이고 사물일 때도 막 달라. 후입니까 위치입니까도 문제가 나와야 되라. 그래서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된다, 얘들아.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 일이 아마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가운데 정도, 가운데 쓰면 왼쪽 번호 릴리즈란 단어 봐봐, 얘들아. 네 번째 줄 그 왼쪽 가운데 D를 빼고 릴리즈는 네 번에다 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동의어는 아마 안 썼었을 거야, 그때. 두 개만 쓸게, 얘들아. emit이랑 give off. 이게 내보내다 뜻이고 릴레이즈의 동의어. 그리고 반대말은 우리 흡수하다 할 때 absorb라는 단어 아마 외운 사람도 있을 거다. 흡수는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치? 릴레이즈는 밖으로 내보내는 개념이고 emit랑 give off도 엄청나게 빈도수 높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잘 챙겨놔, 그거는 꼭.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하나 받고 마지막 줄 문법 잡을 건데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wash away라고 나오잖아, 얘들아. 그냥 직역해봐. wash랑 away의 뜻을 니네가 하나하나 그냥 직역을 하면은 wash는 뭐니, 얘들아? 씻다 뜻이지. 씻는 거, 그치? away는 뭐야? 멀리란 뜻이야, 멀리. 씻어서 멀리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유실되게 하다가 없어지게 하는 거. 유실되게 하다. 쓸어가다 뭐 이런 뜻이야, 얘들아. 그냥 씻어서 멀리 던져버린다 이렇게 하면 문맥은 풀려, 얘들아. 자, 이제 마지막 줄에 이제 단어 하나, 그러니까 문법 볼 건데 콤마에서 끊자. 마지막 줄 댐 뒤에 콤마. 자, if부터 댐까지 일단 해석해봐. 그리고 해석하고 내가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잡아봐.
만약에 땜에 의해서 막혀진다면 이거 맞지 일단 그치? 자 이거 우리 모의고사 문법 할 때 나왔던 것 같다 내 기억에는. 자 접속사 뒤에 누구 나올 수 있었지 얘들아? 내 기억을 해라. When asking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 얘들아? 그래서 asked가 정답 아니었어? 똑같은 게 나온 거라고 지금 진수아 수업 듣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끊어읽기 한 거고 여기 분사는 누구와의 관계 잡자고 했지 얘들아? 이 주어와의 관계 잡자고 했어 얘들아. 그때 이 주어 자리에 뭐 누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막 이런 거 나왔었어 내 기억으로. hesitate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해 됐어? 자 그럼 컴마 뒤에 누구 나왔냐 얘들아? The salmon life 그 cycle 나온 거야. salmon은 이제 연어지 얘들아 그치? 연어들의 삶의 사이클은 댐에 의해서 막힘을 당하는 거야 얘들아. 댐이 있으면은 그 위가 연어가 뭐야 얘들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산란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댐이 있으면은 위로 올라가다 막히는 거잖아. 그럼 연어가 막는 거니 연어는 막힘을 당하는 거니? 당하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블락 뒤에 1위가 붙은 거. 저번에 나왔던 저번에도 아니고 저번 주 목요일 화요일 날 나왔던 거 아닌가? 아 저번 주 목요일이겠구나. When asking이랑 똑같은 구조라는 건 이래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들아. 그리고 수동태 뒤에는 웬만하면 명사가 없어. blocked 뒤에 명사 없지 지금 그치? 그것도 이제 힌트 큰 힌트가 되는 거고. 그럼 시험지에서는 blocking 이러고 밑줄어법으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좀 챙겨 놓을 필요가 있어 얘들아. 됐어? 정답은 쉽지만 공부할 건 많으니까 잘 챙겨. 자 넘기자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쉽게 풀 거야 얘들아.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엔드 세모 치고 병렬 잡으면은 오른쪽에 allow랑 왼쪽에 give 맞지 얘들아? 명령문 두 개가 나온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명령문도 중요한 거 알아 그치? 자 give가 4형식으로 쓰인 건 자꾸 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children을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option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잖아. 아, 아이들에게 선택 사항들을 줘라. 됐어? 자 and 뒤에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가 바로 들어와야지 얘들아.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됐어?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 자리가 이제 문법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 거 해서 그들에게 그들만의 결정을 하게끔 허락해줘라. 자 5번에 어떤 단어 연결시킬 수 있니? 아까 내가 숙제 검사할 때 3번이랑 4번이랑 좀 많이 틀렸어 얘들아. 맞춘 사람도 있지만 한 3, 40%가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애들이 틀린 거야 진짜로. 다시 해석해 볼게 얘들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들이 그들만의 결정을 내리게끔 허락해 주래. 자 5번에 어떤 단어 하나 인디펜던스가 연결돼야 되라. 독립이란 단어 이해 되겠어 얘들아? 물론 음식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인디펜던스가 독립이란 걸 몰랐으면 문제는 틀리는 거고. 근데 디펜드가 뭐였어 얘들아? 디펜드 온 의지하다 뜻이 있었잖아. IM부터는 반대말이잖아.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독립. 그 인디펜던트 데이 그러잖아 독립기념일 할 때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줄로 갈 거야. 가운데 봐봐. These are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 거기도 한번 구조분석 니네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볼래? 뭐 괄호도 묶어보고 그냥 니네가 막 공부했던 게 보이는 정도만 한번 잡아봐 그냥.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약간 복잡하게 돼 있고 이런 데는 어법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얘들아. 자 일단은 얘들아 behaviors 뒤에 that부터 끝까지 묶으면 돼 일단. that부터 self-control까지 묶어서 behaviors 꾸며주면 돼 일단.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묶는 거 적용시킨 거야. 그럼 질문을 할게. 무슨 대십니까가 질문이야 이제. 이걸 대답하면 구조는 보였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대신이 얘들아? 무슨 대? 얘들아 괄호 안에서 또 누구 괄호 묶고 날려버릴 수 있지 않아 일단? 컴마 컴마 묶을 수 있잖아. when부터 properly까지 묶고 없애봐. 그럼 that 뒤에 누구 연결되니? teach라는 동사 나오지. 그럼 다시 that은 무슨 대신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에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 that 앞에 명사가 behaviors 복수명사지.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teach 뒤에 es 안 붙었지. 그 수일치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거고. 자 컴마 컴마 방금 전에 했었던 건 눈에 들어오는지 봐봐. when taught properly 접속사 뒤에 지금 과거분사가 온 거야 taught가. 그럼 해석해봐 얘들아. when부터 properly properly도 아까 했으니까 적절하게
가르쳐 줬을 때 이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얘들아, 행동은, 얘들아, 사람들이 행동을 가르치는 거고, 행동은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짐을 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teaching이라고 하고 해놓고 이제 문제가 다뤄지는 거라고 얘들아. 아니면 마지막 줄에 동사도 봐봐. teach 있지? 여기도 ing를 붙여서 내 얘들아. 여긴 동사 자리였어, 얘들아. 그치? 분사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개념이 흔들리면은 시험 문제에서 다 낚여, 얘들아, 진짜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 지금 이해가 될 거야, 아마. 어, 대시 주격이니까 teach는 동사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거랑 여기에 ing가 나왔거나 이럴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볼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는 거랑은 시험 볼 때만 티가 나는 거야, 얘들아. 평소에는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틀려놓고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평소에는 힘드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야,들아.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야,들아. 진짜로. 니네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어,들아.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 공부하면은 시험장에서 50분 동안 시험 볼 때 풀어내는 능력이 안 생긴다고, 얘들아. 헷갈리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쉬운 것도 계속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거야,들아. 이해됐어요, 그 부분? 자, 마지막 줄 엔드 세모 치면은 오른쪽에 셀프 컨트롤이랑 왼쪽에 셀프 컨피던스가 동그라미지. 자신감, 자기 통제력, 이게 되는 거지 일단. 그치? brilliant는 뭐 뛰어난, 멋진 뭐 이런 뜻이다, 얘들아. brilliant 하면 뭐 뛰어난, 멋진. 물론 어렸을 때 공부했으면 뭐 밝은이란 뜻으로 외운 적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디즈부터 아래로 두 번째 가운데야.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멋진 행동들이래. 과로 간다. When taught, 적절하게 가르쳐 줬을 때 뛰어난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첫 번째 줄 보면은 their own decision 나왔지. 그들 스스로 결정. 마지막 줄에는 self라는 단어 두 번 나왔지. 뭐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혼자라는 개념을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키워드를 다 지금 다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애들은 그냥 자신감, 자기 통제력 해석하고 넘어가고 문장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문제에 접근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 첫 번째 줄에 대열 5은 마지막에 셀프가 두 번? 그럼 자기 스스로라는 게 좀 키워드로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건데 이 생각이 나는 거야, 얘들아.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고 안 하고 차이. 그게 이제 5번에는 independence라는 단어로 이제 말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단어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치고 있는 것 뿐이지, 약간씩. 자, 이렇게 읽은 이유를 말할게. 두 번째 줄 맨 끝에 봐봐. 누구 나오니? 예시가 나와더라. 예시 앞은 주제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는 안 본 거야, 일단은. 그리고 양괄식 구조라는 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정답의 큰 단서를 던져줬다는 거. 그걸 independence라는 단어로 말바꿔치기 해줬다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고 쓰는 거랑은 계속 말하지만 시험 볼 때 티가 난다, 얘들아. 그때는 진짜로. 그때 다 티가 나는 거야, 얘들아. 자, 네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When discussing. 왜 보라고 했겠니? 접속사 뒤에 분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ing가 나왔잖아. 토론할 때 이거잖아, 얘들아. 토론하는 거. 이해 되겠어?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다 나올 수 있고 능동수동으로 따지는 건데 그거 이제 봐봐라. 다섯 번째 줄 앞쪽에 컴마에서 끊어봐. 디널 뒤에 컴마. 다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조느라고. 일부러 지적을 안 하고 기다렸던 거 선생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자, 디널에서 끊었지? 자, 컴마 뒤에 무슨 문이 나왔니? 명령문 나왔지, 얘들아.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야? 유야, 유. 이해 됐어? 이걸 왜 말했냐면은, 얘들아, 니가 토론을 하는 거잖아, 지금. 디스커스 뒤에 ing가 나온 걸 지금 컴마 뒤에 주어랑 연결시키기로 했었잖아,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컴마 뒤를 보여준 거야, 얘들아. 근데 주어가 없잖아. 명령문의 주어는 유야, 유. 니가 토론을 할 때, 토론을 하는 거지, 그치? 돼있어, 얘들아. 지금 똑같은 걸 중복시키는 이유는 내신 때 이 설명이 무조건 들어가, 내가, 얘들아. 그럼 그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야, 얘들아. 그것 때문에. 돼있어? 정답은 5번 가면 될 것 같고 딴 거는 안 갈게, 얘들아. 자, 이제 프랙티스 4번 갈게. 4번.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컴마에서 끊어, 일단.
두 군데 다 끊어놔도 돼. 컴마 두 군데서 다. 되겠어? 자, 컴마 왼쪽에 가면 그나마 어려운 단어에서 이제 severe 이제 얘들아. 뭐 심각한, 극심한, 뭐 요 정도지. severe 하면은. 심각한, 극심한. 그리고 이제 face는 동사로 직면하다라고 외운 사람 있을 거고, 그치? 그럼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when you face부터. 네가 심각한 스트레스 원. 솔스가 또 나온 거야. 스트레스의 근원에 직면할 때, 컴마 뒤에 너는 아마도 싸울지도 모릅니다. 뭐 하면서? 즉각적으로, 즉시, immediately, 즉시, react, 반응하면서. 리액션이란 말 알지라, 그치? 크게 여기에 이제 TIO에 묻는 거잖아. 됐어, 얘들아. 여기 문장을 가지고는 아직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얘들아,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쪽에 컴마에서 끊어봐. animal 뒤에 컴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또 when이 나오니까 when 앞에서 그냥 한번 끊어놓을게, 또 접속사니까. 자, 단어 두 번째 줄 맨 앞에 serve라는 단어가 help의 뜻이 있다. d를 빼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서빙하다 할 때 그 serve야, 얘들아. 제공하다 뜻도 있어. 서빙하다 그 할 때니까. 도와주다 뜻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라. 첫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접속사가 while이지, 얘들아. 자, while의 뜻을 잡아봐. 뜻이 두 개니까. while의 뜻이 뭐로 쓰였는지 한번 잡아봐, 얘들아. 얘들아, 접속사니까 while 뒤에 주어동사가 오고, 컴마 찍히고, 주어동사 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컴마에서 지금 끊어읽기 한 게 되는 거야. 두 번 줄이 아니고, 두 번 줄 맨 끝에 animal 뒤에 컴마가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일단,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힌트야, 얘들아. while의 뜻을 가져갈 때, 얘를 보면 힌트가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책에 따지면 serve 자리가 되는 거야, 지금. 얘들아, while이 니네가 아는 뜻이다. 첫 번째 뭐 배우지? 뭐뭐 하면서라는 것을 배우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동안에. 그치? 그 다음에 뜻은 뭐지, 얘들아? 반면이란 뜻이잖아. 여기 동사 자리가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 be 플러스 ing. 그러면은 얘는 동안에라고 해석될 확률이 높아, 얘들아. 무조건은 아니야. 자, 지금 served가 진행형이니 아니니? 아니지. be 플러스 ing 아니지, 얘들아. 그러면은 반면에라고 해석이 돼, 보통은. 거의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공통요소를 또 잡아낸 다음에 니한테 정보를 주는 것 뿐이야, 얘들아. 그럼 이제 봐봐, 얘들아. 얘를 우리가 지금 반면에라는 뜻으로 잡았어. 얘를 이제 반면으로. 그리고 이제 얘를 또 A라고 보고, 얘를 또 이제 B라고 보는 거야. 자, 글의 핵심은 어디에 나옵니까? 얘에 나온다는 거 우리 뭐 although라는 접속사 가지고도 한번 했었지, 그치? 그래서 컴마 뒤에서 글의 핵심을 잡는 거야, 여기도, 얘들아. 여기까지 읽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읽어내려가는 게 좋지, 흐름상. 근데 해석이 안 될 경우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해석이 될 때도 여기에다가 중요도를 두지 말라는 걸 말하는 것뿐이고. 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컴마 뒤를 볼 거야, 일단. 두 번째 끝쪽이다, 얘들아. 자, 그것은 오늘날 less helpful이니까 도움이 덜 됩니다. 자, today 뒤에서 끊고. 왜냐면 unless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끊어읽게 한 거야, 얘들아. unless는 if not이라고 해석을 하지.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해석할 때는. 만약에 그 다음 줄 네가 신체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공격 당하지 않는다면. are attacked는 수동태 잡아놔. 네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줄 맨 끝에서부터 볼게, 얘들아. 왜냐면 this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 문장은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싸우는 것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더라. 그냥 이것이라고 해석하면 문제 못 풀어, 나중에, 얘들아. 앞 문장 맞는 거냐, 디스는. 됐어? 이거는 조상들한테는 도움이 됐다는 거야. 언제? 그들이 야생동물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 도움이 됐다는 건데, 컴마 뒤에는 오늘날로 바뀌었잖아. 그럼 질문, 컴마 뒤에 이시 뭡니까? 논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 항상, 얘들아. 내가 질문을 던질 때. 그러니까 컴마 뒤에는 이세다가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내 질문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것은 뭐야, 얘들아? 디스 받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더 쉽게 가져가면 첫 번째 맨 끝에 디스를 받는 건데, 디스가 앞 문장 받는 거였잖아. 그럼 컴마 뒤에 이슬을 풀어서 해석할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싸우는 것은 오늘날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질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이 되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3번에서 찾아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Take time 하나야 얘들아. 시간을 가져가라지만 천천히 하다 이런 뜻이지. 뭐 Take your time 그러잖아 얘들아. 급하게 하지마, 서두르지마 할 때. 문제 푸는 거 이해 됐어 얘들아? 콤마 뒤에서 문제점을 언급했는데 문제점이 뭐였지? 스트레스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문제점이었어.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게 해결책이지. 그거를 테이크 타임이라는 걸로 말바꿔치기해서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빈칸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실제로. 그렇잖아. 빈칸도 그래 핵심이니까. 그 3번 맨 끝에 반응한다는 거는 이제 리스판드로 말바꿔치기 쳤지. 첫 번째 줄은 리액트라는 단어 썼잖아. 그치?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3번이랑 4번 틀린 사람들이 아까 있었는데 만약에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다고 하면은 아직 어디가 중요하고 뭘로 말바꿔치기 하고 이거 연결시키는 게 조금 부족한 것 뿐이야 얘들아. 그거 연습하는 거는 금방 되더라 진짜로. 그거는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먼저 봐봐. I have been 그 부분이야 얘들아. I부터 people까지만 해석해봐. 일단 충분히 할 법 하다 얘들아. 우리 guilty라는 단어도 많이 알지? 죄가 있는 뭐 유, 죄의. 자, 나는 어디에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어디에 죄가 있대? 너무 빨리 사람들한테 반응하는 거에 죄가 있대. 똑같은 거 나왔지? 그럼 너무 빨리 반응하면 안 되는 거지라, 그치? 반복시키는 걸 보라는 거야 얘들아. 참고로 여기 투투 용법 아니다. 왜 이거 보고 투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랴. 투투에서 두 번째 투 뒤에는 동사원형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 투는 누구누구에게밖에 안 되는 투야 얘들아. 근데 투투만 나오면 다 투투용법이라도 착각한다고 얘들아.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투 뒤에, 그러니까 두 번째 투 뒤에는 동사원형 나오는 게 투투용법이라, 그치? 그런 것도 한번 봐주고. 자, 그 다음에 R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봐봐. R에서 세 번째 가운데 더, 모어, 썸씽 나오는 거. 자, 더부터 마침표까지가 이제 월드까지거든, 그 다음 줄, 그쪽에. 자, 여기를 한번 해석하면서 이 문장을 내가 왜 해석하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콤마에서 끊으면 된다. 아래에서 세 번째 맨 끝에 race 뒤에 콤마. 분명히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그치? 아마도. 그 다음 줄에서도 before 앞에서 끊어놓는 게 더 편하지, 얘들아. 아래에서 두 번째 줄도 해석하기에. 그럼 5월 세모 치면 타이핑이랑 스피킹이 걸리면서 스피킹 하거나 타이핑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석이 또 이제 그 잡히는 거잖아, 그치? 자, 해석을 하기 전에 일단 더비교급, 더비교급에서 글의 핵심이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그치? 그게 떠올랐는지를 내가 한번 질문을 던진 거야, 얘들아. 일단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가 보여야 되지, 얘들아. 아래에서 세 번째 끝쪽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은 다 문제로 다뤄지거나 안 다뤄졌어도 앞으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놔야 되라 진짜로. 자, 해석해볼게 얘들아. 무언가가 너의 심장이 서두르게끔 더 많이 야기시키면 야기시킬수록. 핵심 누구 나왔니? 레이스가 나왔지. 레이스가 서두르다 뜻으로. 그럼 레이스가 누구 대신에 나왔니 얘들아?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대신 레이스로 말바꿔치기 한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이 나온 거 맞지 얘들아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줄에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거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맨 앞이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앞에 이시 가주어고 투스텝이 진주어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기가 어려운 게 정상인데 얘들아 봐봐. 이제 이해만 해 얘들아. 더 비교급이 나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it is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다 얘들아. 비교급이라고 하는 애는 형용사랑 부사가 비교급을 가지고 있는 거다 얘들아. 얘들아, 원형이란 말은 누구한테 쓰니? 동사의 원형 그러지, 그치? 동사는 원형이란 말을 쓰는 거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애들은 형용사랑 부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단어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 자, 이제 예를 설명할 거야 얘들아. 형용사가 나왔을 때 말하는 건데 여기까지 필기 따라왔어? 그럼 잠깐 앞에 봐야 되나?
만약에,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고 비교급이 앞에 나온 이유는 뭐야? 얘 때문에 나온 거 아니라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괄호 친 이유는 그럼 더가 없다고 치자는 거야. 얘가. 자, 얘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형용사 자리 어디야? 비동사 뒤 아니야? 이 비동사, 형용사, 토분형사 가주어 진주 공식이 연결되는 거라고 얘들아.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더비교급 이 니즈 토분형사가 나오면은 가주어 진주를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먼저 설명해 준 거야 얘들아. 처음부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안 되더라. 원리를 가져가서 아 그러니까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거는 가주어 진주 공식이란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주어 진주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더라. 그대로 또 나온다 얘들아. 단어만 바뀌어지는 것 뿐이야 얘들아. 형용사가 다른 애가 나오고 스텝 백 대신에 다른 동사 원형이 나오고 이것만 바뀌고 틀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공식화 시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들아. 그럼 해석해봐. 스텝 백, 뒤로 물러서는 거지. 스피킹, 말하거나 단어 하나를 말하거나 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이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였지? 레이스가 문제점이었지. 서두르는 거. 해결책은 누구로 나왔니? 스텝 백으로 나온 거지. 한 걸음 물러서라는 거. 그게 3번의 테이크 타임으로 나온 거고. 그러면은 레이스 자리나 스텝 백 자리 있지? 여기는 밑줄어이가 되는 거야 얘들아. 완벽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문맥이잖아. 그치? 여기 되게 중요한 구조다. 더비교급도 나왔고 방금 더비교급을 이용한 데서 가주어 진주어가 지금 이제 그 합쳐진 거지. 그치? 더비교급이랑 가주어 진주어가. 그래서 거기는 복습이 좀 세게 들어가야 되더라. 됐어?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은 하나만 하고 이제 단어하고 이제 쉴게더라. 세 번째 줄 봐봐. 테크놀로지 나오는 거. 거기를 그냥 마침표까지 해석하자 얘들아. 정답이랑도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월슨이란 단어가 될 건데 얘들아 N을 빼봐. N. 월스가 bad의 비교급이지. 그리고 EN 붙으면은 품사가 뭐가 된다고 했었지 보통? 동사가 된다고 했잖아. 그 worse는 악화시키다 뜻이야. 그래서 나쁘게 하다. 악화시키다. 그러면 해석이 그래도 안 될 수가 있어야 되라.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단어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쉬자 되라. 중요한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수 같은 거나 구문 독해 같은 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면 이거를 내가 되게 많이 강조했을 거다 되라. 자, 메이크는 무슨 동사야 되나? 감옥적어랑 진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다섯 개가 있어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메이크고,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는 은채랑 은서랑 소영이까지도 아마 마스에서 들은 적이 있었을 거야. 아마 내 기억 옛날에도. 아, 소영이는 안 들었을 수 있겠다. 그거 계속 화목반이었으니까. 그 이번 구문독회 때도 이게 아마 나왔었을 거다. 아니라 12월 달에, 작년에. 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어가 나와가지고 해석하는 순서까지 말해줬지. 1번, 2번, 3번, 4번. 얘는 당연히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나. 그리고 얘는 목적어잖아. 그래서 그냥 을, 를이라고 해석이 많이 풀려, 실제로. 그럼 이제 비교만 하고 해석하고 잠깐 쉬자야 되나. 주어는 테크놀로지가 나온 거고 메이크 나왔고 인 나왔고 형용사는 이진데 비교급으로만 바뀐 거야. 돼있어야 되나. 그 머치는 비교급 강조하는 거 많이 알고 투부정사들의 투 월슨 나온 거 맞지라. 그치? 그럼 해석을 해볼게. 주어는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투부정사 with a quick response 빠른 반응을 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맞지? 것을 더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기술력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 이메일 같은 거 빨리, 문자 같은 거, 톡 같은 거 그냥 보내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문자 메시지랑 톡 같은 그런 SNS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물어봤을 때 한참 생각한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술력 때문에 지금 빠르게 반응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결과? Worse no situation.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쉬워진대. 아, 빨리 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구나. 또 한 번 나왔고, 정답 단서도.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문법 문제 얘들아. 지금 흰 색깔로 쓰는 거는 문법 문제 나오는 자리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두 가지로 나온다. 첫 번째는 이십니까 다른 단어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시냐 데미냐, 이시냐 디스냐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시지 얘들아. 두 번째 유형은 얘를 그냥 안 써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야 얘들아. 여기 makes 뒤 이시 없어. 그리고 시험지에 윗글에서 어법적으로 틀린 거를 찾아서 고쳐 쓰시오. 그때 니네가 이슬 추가시킬 줄 알아야 돼. 그때 이런 틀을 알고 있으면 감옥적어 빠졌다가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온다고 얘들아. 두 번째, 형용사 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되는 거지.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오니? 이지얼 자리가 more easily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more easily. 그러면 이제 틀리다는 거. 마지막은 투부정사 자리도 웬만하면 맞는 표현으로 밑줄로 많이 나와 그냥. 그럼 여기 밑줄 거져 있으면은 아, 진목적어 자리니까 투부정사가 맞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 보통은. 그래서 해석이랑 어법이랑 같이 가져가줘야 된다.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내신 배열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야 돼. 이런 구조는 실제로 됐어. 고생했어. 일단 쉬어. 자, 이제 답 가능하면 내봐야 되나? 여기는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에 푸는 걸 연습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 집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와야 되나? 다시 틀려도 괜찮으니까 프랙티스는 집에서 좀 천천히 풀어도 되고. 이건 시간 잡고 풀고. 얘들아, 맨 위에 네모박스에다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쓸게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뭐 쓰냐면은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글의 핵심을 잡으면서 풀어야 돼.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정리는 니네가 간단하게 해도 돼. 글의 핵심을 잡으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주제 같은 거 잡으면서. 그 다음에는 그냥 문장 간의 논리적인 흐름 파악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 파악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그거 말고는 쓸 건 없어 얘들아. 그리고 이제 ABC를 보면은 이제 선택 어휘라고 하잖아 얘들아, 그치? 웬만하면 반대말이 나온다 얘들아.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만 알면 나머지는 그의 반대말로 해석하면 되고 가끔씩 유사 철자가 나올 때도 있어. 철자 비슷한 걸로.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봐봐. 콤마에서 끊자. claim 뒤에 콤마. 여기까지가 웬절이야. claim은 명사 동사가 다 되더라. 주장하다.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 주장. 근데 동사로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해석을 할게더라. when we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떤 certain 하면은 어떤 특정한 이 뜻이지, 그치? 어떤 주장을 믿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합니다. 따옴표라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야. 자, 20 뭡니까? A certain claim 받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잡아주면서.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면은 담배 피면 빨리 죽어. 그럼 난 그 말 믿기 싫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지. 왜? 담배 안 펴도 더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은. 자, 두 번째 줄 맨 앞에 가자. search for은 찾다 뜻이야. 뭐뭐를 찾다. contrary는 반대의. contrary의 뜻은 반대의. evidence는 많이 알지. 증거란 뜻이지. 그러니까 반대되는 증거를 찾는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럼 이라 contrary 자리도 어휘 문제로 나와도 되는 거지, 그치? 반대 증거. 돼 있어? 자, end 뒤에 갈게, 얘들아. 두 번째 줄 맨 끝에 콤마에서 끊으면은 거기까지가 if 절이야. 그리고 reason 뒤에 묶어. A번 바로 왼쪽. to부터 claim까지 묶고 reason 꾸며주면 돼. 그럼 해석할게, 얘들아. if부터.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자, 지금 나는 그 주장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지. 그럼 당연히 그 주장을 의심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내 주장이랑 이 주장은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장이 틀렸다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defend가 뭔데 얘들아? defend는 방어하다, 변호하다. 그러니까 defend가 들어가면은 그 주장을, 그 주장 편을 들어주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의심하는 이유를 하나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줄 맨 앞에 그 주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디스미스가 거절하다는 뜻이야 여기서 내리라.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뒤졌는데 담배 펴도 일찍 안 죽어. 그래, 나 그럼 그거 안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발견하는 거지, 그치? 간단하지, 그치? 자, 이제 계속 갈게. 세 번째 줄. 사이콜로지스트 가는 거야. 심리학자들은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머러스는 많은이란 뜻이고, 얘들아. 참고로 누머러스는 많은의 뜻이고, finding이란 단어는 어떤 실험 연구 같은 거에서 result의 뜻으로 나와요. 결과란 뜻이 있다. finding은. 결과. 많이 나와. 자, on부터 comma까지 묶어줘, 이제. on부터 reasoning까지 묶은 다음에 findings를 꾸며주는 명사 뒤에 전치사를 묶은 거고, 전치사 on은 about 대신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얘들아, 실제로. 그 뭐 규칙을 잡아내기는 힘들어.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아, 이거에 대한 결과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거야. 자, on 뒤에 봐봐. 일단 motivated reasoning을 일단 뜻으로 해석하면은 동기화된 추론 이렇게 나와. 동기화된 추론. 자, D를 빼면은 motivate가 동기부여하다 뜻 맞지? reasoning이란 단어 자체가 추론이란 뜻이 있어들아. 그러니까 reason 자체가 추론하다라는 동사도 있어. 되겠어들아. 그리고 컴마에서 끊고 일단.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그 다음 줄에 people부터 conclusion까지 묶어주더라. people부터 conclusion 묶어서 trick을 꾸며주면은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와서 묶은 거고, 괄호에서 to 앞에서 끊어줘. 그럼 to 부정사가 뭐뭐하기 위해서의 to 부정사. 자, conclusion 뒤에 또 묶을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day부터 reach까지 묶고 conclusion 꾸며주면 돼. 그들이 도달하고 싶은 결론. 됐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할게. 세 번째 줄, psychologist부터 갈게, 들아.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과로 동기화된 추론에 대한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를 보여준대? 두 번째 과로부터 they want to reach, 그들이 도달하고 싶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어떤 비법을 보여줍니다. trick은 보통 이제 그 비법, 비결, 물론 속임수란 뜻도 있지만, 얘들아. 됐어? 여기가 이제 생각해 볼게 있다, 얘들아. 동기화된 추론이 뭔지 생각해 봐. 동기화된 추론이 뭔지 생각해 봐. 일단, 동기부여 받은 추론이 되는 거잖아. 아까로 치면은,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야, 얘들아. 근데 담배 피면 빨리 죽는다는 주장이 있어. 그럼 나는? 담배 피면 빨리 안 죽는다고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면서 그렇게 추론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더라. 이런 거는. 이게 내가 자기 쪽으로 추론하는 걸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결론은 뭐야? 담배 펴도 빨리 안 죽는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이 약간 트릭처럼 사용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얘들아? 나만의 비법이 되는 거지. 어떤 게 비법이야? 내 주장이랑 똑같은 증거를 찾는 거야, 이거. 그 주장에 반대되는 거. 그리고 이거 틀리지 않았냐? 나 못 믿어. 이게 나의 트릭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됐어, 얘들아? 여기 부분은 해석이 쉬운 건 아니다, 얘들아. 저 복습할 때 잘 봐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제 맨 끝에 가는 거야. when subject 나오는 건데, subject 내가 저번에 한번 피실험자라고 꼭 외우라고 말한 적 있지 않았어, 얘들아? 그땐 주제라고 나왔지만. 그래, 지금 바로 나온 거야. 그리고 subject 오른쪽, are told, 수동태 꼭 잡아. 얘네가 말하는 건 아니고, 얘네가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내신 문제면 비동사 are 빼고 나오는 거야, 얘들아. 자, 그 다음 줄 갈게, 얘들아. that 뒤에 intelligence test가 됐어, 얘들아? 지능 테스트 말하는 거지. give의 사형식 구조 또 나왔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댐이 간접목적어, a low score이 직접목적어. 그리고 score 뒤에서 끊으면은 여기까지가 접속사 when이 되는 거야. 뭐뭐 할 때. 자, 이제 컴마 뒤에 갈게들아. choose는 원래 to 부정사가 오는 거야들아. 선택하다 뜻이지만. 그래서 to read가 나온 거고. 자, article이란 단어는 기사란 뜻 맞지? 신문 기사 할 때. 자, 그럼 명사 뒤에 분사니까 b번부터 묶어야 돼, 일단. B번부터 마침표까지 묶어서 아티클을 꾸며주면 되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이제 아래서 세 번째 줄 앞에 가는 거야, 얘들아. validity란 단어가 타당성, 됐어, 뭐 유용성 이 뜻인데, 얘도 D까지 외우는 게 더 좋아, 얘들아. valid란 단어가 타당한이라는 형용사고, T
ty로 끝나면 명사다. 이렇게 가정해도 좋아하더라. valid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자, 이제 다 봤으니까 해석할게. 네 번 줄 맨 끝이다. when subject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dead, yeah라고 들었을 때. 자, 대절 간다. 지능 테스트가 그들에게 low score,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들었을 때, 쉽게 말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은 거야, 지능 테스트에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지능 테스트는 믿을 수 없다는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나한테 안 좋은 결과니까. 만약에 지능 테스트를 봤는데 내가 95점이 나왔어. 그럼 지능 테스트는 확실하다는 걸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컷마디에 그들은 어떤 기사를 읽어야 되니? IQ 테스트의 타당성을 반대하는 기사를 읽어야 되는 거지. 왜? IQ 테스트에서 안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서포트는 아니다 잡을 수 있잖아, 그치? 크리티사이즈는 비판하다 뜻이잖아 원래, 그치? 그래서 크리티사이징이 정답이 되는 거 맞지? 됐어. 대신에 내신으로 치면은 IQ 테스트에서 높은 결과가 나왔다, 로우를 하이로 바꾸는 거야. 그럼 정답 B번은 서포팅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그게 내신 변형 문제가 되는 거야. 별게 아니야, 진짜로. 흐름만 잡으면 되는 거야, 흐름만. 단어 알고. 됐어. 자, 이제 아래서 세 번째 줄 갈게, 얘들아. When people 나오는 건데, 자, 거기도 명사 뒤에 분사 묶을 수 있는 거 한번 봐봐. 아래서 세 번째 줄 끝쪽 가다 보면은 리포팅부터 묶으면 되지, 얘들아. 그럼 질문, 스터디가 왜 명사니? 스터디 왼쪽에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리포팅부터 그 다음 줄 컴마까지 묶으면 돼. 위민 앞에 캔슬까지, 그리고 컴마에서 끊어주면은 또 거기까지가 왼절이 되는 거야, 얘들아. 구조는 됐고, 자,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줄 앞쪽에 수거 하나 잡아봐. Be associated with.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 거 맞지? 뭐뭐와 관련이 있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이제 컴마 오른쪽 간다, 얘들아. 아래서 두 번째 끝쪽에. 자, 괄호 묶고 주어 동사. 후부터 동사 앞에서 닫을 거니까 find 앞에서 닫고 women을 꾸며주면서 women이 주어고 find가 동사. 그럼 find 뒤에 s가 안 붙은 거는 바로 앞에 있는 drinkers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women 때문에 안 붙는 거다. woman이 아니지, 그치?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봐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오른쪽 가봐. 아, C번 단어부터 보자, 얘들아. 아까 나왔던 거 나왔네. few는 거의 없는 애 뜻이야. 그러니까 more이랑 반대말 맞지, 얘들아, 그치? 됐어. 근데 더 좋은 거는 more도 비교급이니까 few도 er 붙어서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야, 얘들아.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냐 더 적은 오류를 발견하냐 뭐 이게 되는 거고, 거기는. 자, C번 오른쪽 좀 어려운 거다. then 볼 거야, then. 자, then 오른쪽 봐봐, 얘들아. 자, 이거는 고2, 고3 기출어법에서 계속 나오는 거다, 실제로. then 말고 as도 나와. 여기 뒤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들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주어동사냐 동사주어냐 이거는 문제로 안 나와. 여기 자리가 밑줄이 커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여기 자리에 밑줄이면은 100% 대동사 파트야. 대동사라는 거 우리 설명 들어간 적 한두 번 있었지, 그치? 대동사가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는다, 이걸 말했었어, 얘들아. 대명사랑 같은 개념이야, 그치? 그럼 대동사는 누구 아니면 누가 나오는 거였어, 얘들아? 비동사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부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do, does, did, is, was, were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내가 뭐를 예를 들었어, 얘들아. Do you like him? Yes, I do 그러잖아. 그때 do가 대동사라고. Yes, I like him 이런 식으로. 얘는 언제 쓰니? 앞에가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로 받는 거고, 얘는 언제 쓴다 그랬어? 앞에 일반 동사가 나올 때는 대동사를 do로 받아줘야 돼, 얘들아.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 맞는데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대명사랑 똑같아, 진짜. 그래서 결론을 말할 거야. 여기 밑줄어법으로 엄청 많이 나온다, 얘들아, 진짜로. 자, 여기 두가 나왔잖아. 결론부터 말할게, 얘들아. 앞에 find를 받고 있는 거야, 얘들아. 왼쪽에 find, error를 받고 있는 거라고. in the study. 지금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동사 주어 나온 거 맞지?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동사 자리만 보라고. do는 앞에 있는 find부터 study를 받는 거다, 얘들아. 그래야지 해석이 돼.
자, 이제 해석을 할게. 아래서 세 번 줄 가운데 when people이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연구를, 어떤 과학 연구를 읽을 때 어떤 연구니? reporting, 보고하는 연구라는 거야. 뭐를 보고한대? 에라, heavy caffeine이면은 카페인 엄청 처먹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됐어. 카페인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M2로 끝나면 consume이란 단어 알지라, 소비하다 할 때. 그거의 명사다 알지라, 참고로. 자, 해석할게. reporting 뒤에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는 거는 뭐래 얘들아? 암이랑,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이지. 브레스트가 가슴 말하는 거지, 그치? 자, 유방암의 increased risk니까 증가된 위험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를 읽을 때. 됐어? 지금 카페인이랑 어떤 암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콤마 뒤에 괄호 heavy coffee다. 지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여자는, 그럼 이 여자는 이 연구 결과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에러는 더 많이 발견해야 되는 거지, 오류 상황은. 그래서 뭘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된 뒤에 해석해봐, 얘들아. 된 뒤에. 카페인을 적게 마시는 여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것보다 이렇게 된 거 맞지? 그러니까 앞에 find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게 매칭이 또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do나 does나 did로 받아주는 건데, then 오른쪽 맨 마지막 단어 women이기 때문에 복수니까 does는 못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대동사 엄청 중요한 파트야, 진짜로 여기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정답 C번보다 중요한 게 대동사 파트야, 얘들아, 여기서는 실제로. 그래서 정답은 3번 가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쓰여져 있으면은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야, 진짜로. 아, 논리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얘들아. 그게 다만 영어로 되어 있으면서 니네가 해석 같은 걸 못했거나 요런 데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 틀렸다고 하면은. 자, 정답은 됐고. 자, 넘기면 안 되지, 얘들아. 자, 응용을 할게, 얘들아. 잘 봐봐. 첫 번째 줄 봐봐. 질문할게, 얘들아. when부터 want까지 when we don't want를 세 단어로 바꿔봐. 세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두 단어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말 안 하고 지금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되게 막연한 질문이 맞는데. 자, 두 번째 힌트. 분사구문으로 바꾸라고 한 거야, 질문이 실제로는. 자,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 그래서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되는 거야. 자, 컴마 뒤에 주어랑 똑같지, 위. 그럼 주어 생략하는 거 맞지? 동사 원형이 ing, wanting이 되는 건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해야 되나, 보통. 모든 준동사는 바로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when, not, wanting, 이게 되는 거라고. 이라, don't에 doing을 쓰면 안 된다. 얘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오네, 얘들아. 동사의 부정문. 근데 wanting이잖아, 분사나 분사. 그래서 when not wanting 두 단어로 가면은 not wanting, 이게 응용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이것도 내신 때는 내가 나올 때마다 계속 할 거야, 얘들아, 아마. 그래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내신 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라고. 그리고 wanting에 ing에 밑줄 근 다음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 됐어, 얘들아? 자, 그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줄 맨 앞에 보자, 얘들아. 세 번째 맨 앞에 dismiss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뜻이었잖아, 얘들아. So, refuse는 한번 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제 얘가 메인 단어니까 동의어 몇 개만 더 쓸게. reject랑 turn down. 이게 거절하다 뜻이야, 얘들아. 아, 거절하다. 반대말은 그냥 그 받아들이는 거. 뭐 accept 같은 게 이제 반대말 시리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절하다라는 단어는 또 누구로 연결되는 거냐면은 반대하다랑 연결되는 거야, 또. 거절하는 게 반대하는 게 맞잖아. 그럼 그 자리는 거절하냐, 그러니까 반대하냐, 찬성하냐, 또 이렇게 문제가 응용이 될 수도 있는 거야,들아. 그러니까 흐름을 잡으면 된다는 거고, 흐름을. 단어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잘 봐봐. 우리 저번에 모의고사 때 했던 거야. 첫 번째 줄의 클레임과 두 번째 줄 끝쪽의 클레임의 차이점을 잡아봐. 순서배열의 단서, 힌트는. 첫 번째 줄 클레임 앞에는 어가 왔지, 얘들아. 두 번째 줄 맨 끝에 더로 받았지.
순서별할 때 관사가 엄청 큰 힌트가 된 적이 있었지 한번. 아마 뭐 더 히든 베리어블 막 이런 거가 나왔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런 게 이런 데서도 눈에 보여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 언급을 할 테니까 관사 같은 거는 순서별의 단서에서 꼭 힌트로 잡아주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아니면 눈에 절대 안 들어와 그거는. 자, 세 번째 줄 딱 가운데 봐봐. 누머러스에다가 하나만 써있게 얘들아. 카운트 뒤에 LE SS 붙으면 돼 얘들아. 일단 이 단어를 굳이 강조한 이유가 얘들아, 우리 LE SS 붙으면은 부정적인 단어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직역해봐. 셀 수 없는 이제 얘들아. 왜 셀 수 없니?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누머러스의 반대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야. LE SS 때문에 괜히.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뜻은 완전 다른 거야. 이것도 내신 때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얘들아. 자, 해석해봐. 프라이스 알잖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얘들아. 그럼 소중한 거니 소중하지 않은 거니? 소중한 거지. 근데 LESS만 좀 부정적인 단어처럼 보이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하겠어 얘들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이건 소중한 애 뜻이다 실제로. 프라이슬리스 하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낚이기가 쉬우니까. 50분 동안 시험 볼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래 실제로 진짜. 아,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그 긴장되는 분위기에서는 저런 거 금방금방 못해 얘들아 진짜로. 그러니까 반복 말고는 없어 그때 바로바로 쳐낼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아무리 쉬운 것도 겸손하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야 얘들아 그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When subject are told 나오는 거. 자, 똑같이 분사구문 한번 생각해봐. When subject are told. 첫 번째, 컴마 뒤에 주어랑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 똑같지? 그럼 subject 그 생략. 동사 원형의 ing면은 being이 되는 거지. being 생략할 수 있지. 그럼 when told라고 나온다고 이제 시험지에는. 그게 접속사 플러스 분사야. 우리 오늘도 했던 거. 이해되겠어? 어떻게 응용되는 건지 얘들아.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럼 시험지는 when telling that 이렇게 나온다. telling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얘들아? 아, 신경 써줘야 돼 그건 계속. 그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보자 얘들아. 아래서 세 번째 줄에 when people 봐봐. when people. 자, 여기는 분사구문 바꿀 수 있니 없니? 이라 왼절의 주어는 people이고 아래서 두 번째 줄 컷마 뒤의 주어는 women이지. 그럼 주어가 같니 다르니? 다르지.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라고 얘들아. 중앙고에서 지금 21살인가 됐던 애 중앙고가 1학년일 때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 그때 한번. 주어가 다른데 분사구문을 바꾼 다음에 밑줄을 쳤어. 맞냐 틀리냐. 틀리는 거였는데 맞다고 다 생각을 했다고 애들이. 왜? 능동수동만 따진 거야 그때. ing, pp만. 그래서 한번 정도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라고 얘들아. 됐어? 자, 넘기자 얘들아. 자, 그래 렉처 2 갈게 얘들아. 자, 첫 번째 문장. 엔드 세모 치면 앞뒤로 동그라미인데 feeling이랑 emotion은 동의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얘들아. 그치? 그냥 뭐 느낌과 감정은 이렇게 나오죠 같은 거니까. 자, 누구 나왔니 얘들아? 얘 나왔지? 크루셜 나왔지 얘들아 그치? 중요한. 자, 그리고 every랑 day가 붙어 있어야지 형용사야. 일상적인. 떨어져 있으면은 매일매일이 되는 거고 참고로. 해석할게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게 감정이라는 주제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핵심을. 맞지? 자, 계속 갈게 얘들아. 그 다음에 모르면은 그냥 과학자 누구는 이러고 가면 되더라. 그냥 신경과학자 이건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가 두 번째 줄 앞에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자, 후부터 묶어야지. that 전까지 묶어. brain injury까지 묶고 앞에는 people 꾸며주고 그리고 that부터 또 한번 묶을게. that부터 마침표까지 시스템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돼. 뇌 손상. 자, 두 개의 괄호의 공통점은 관계대명사 묶은 거다. 주격 후랑 댓만 차이일 뿐 뒤에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 묶은 거고. 자, 첫 번째 후로 갈게. 자, 후 뒤에 비동사 워즈가 안 나온 거 people이니까 월 쓴 거 맞지. 일단 기계적으로 계속 봐야 돼. 얘들아,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노멀이 나온 거고
노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는 부사가 나온 거야. 퍼펙틀리가. 그래서 퍼펙틀리에 밑줄을 걷을 때 비동사 뒤에 부사 틀렸네 이렇게 착각이 돼. 순간적으로 해라. 형용사는 노멀이 나온 거야. 일단은 얘를 꾸며주려고 부사가 나온 거고 일단 대서 품사간의 수식어 구조. 자 이제 way 뒤에서 끊어봐. way 뒤에서 왜 끊었냐면은 except for이 전치사거든. 그래서 해석의 편의상 끊어읽기 한 거야. except for은 뭐뭐를 제외하고 이 뜻이 하더라. except for은 뭐뭐를 제외하고. 아마 except라는 단어 많이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자 이제 해석을 할게 얘들아. 두 번째 줄 맨 앞에 사람들을 연구했대. 어떤 사람들이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는 완벽하게 정상인 사람이야. 노멀이 정상인. 그러니까 정상의 그 뜻이 있으니까. 근데 뭐를 제외한대? 뇌 손상은 제외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다 정상인데 어디는 비정상? 뇌는 비정상인 거야 지금. 근데 어떤 뇌 부상이라고 나오니? 그들의 감정체계에 데미지를 준 뇌 손상은 있고 나머지는 정상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봐봐. 감정이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감정체계가 지금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야. 자 질문, 이 사람들은 뭐를 못합니까? 의사결정을 못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A번 unable to make decision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 맞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A번 왼쪽부터 얘들아. 그 결과, 그러니까 as a result 왼쪽은 원인, 뒤에는 결과. 뇌 손상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없다. 대신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는 단서를 잡았던 거야 얘들아. 감정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심을 잡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어휘 문제는 항상 대체 A번 얘들아. 자 이제 세 번째 줄 맨 끝에 5월 세모 치자. 그럼 바로 오른쪽에 function 동그라미고 왼쪽에 make 동그라미야. function이 동사도 되더라. 기능을 하다. 기능이란 명사도 되지만. 그 다음 줄에 effectively는 그러니까 function을 꾸며주니까 부사가 돼야 되는 거야.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다. 동사 꾸며주는 건 부사지 얘들아. 그치? 그럼 거기는 해석하고 넘어갈게. A번 왼쪽부터. 그 결과 그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자 계속 갈게 얘들아. 네 번째 줄 맨 끝에 콤마에서 끊어놓자. 거기까지가 while이니까. 자 while 봐봐. 오른쪽 보니까 진행형이 아니지 또? 그럼 반면으로 가면은 웬만하면 풀려 얘들아. 자꾸 반복을 해야 돼. 자 while 오른쪽 갈게 얘들아. 얘들아 describe는 우리는 뭐라고 외웠지 옛날에? 보통 묘사하다라고 어렸을 때 외워놓잖아 얘들아. 묘사하다라고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 얘들아 진짜로. 설명하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같은 말이야 묘사하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근데 묘사한다고 하면 자꾸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설명하다라고 외워놓는 게 좋아야 얘들아. 참고로 대지 그 단어. 자 그 다음 이제 describe 오른쪽 가면은 should have pp 나왔지 얘들아. 이거 우리 한번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한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뭐 과거에 대한 후회 유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내신이면은 should be 이렇게 나온다고. should have pp가 돼야 되는 게 should b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줄 갈게 얘들아. end부터 세모 치자. 첫 번째 엔드. 엔드가 두 개잖아. 첫 번째 엔드 그냥 세모 치면은 간단하게 잡히지 않아 얘들아. 오른쪽에 what, 왼쪽에 what, 왼쪽에 where 이런 식으로 의문사 동그라미 얘들아. 됐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할게 얘들아. 네 번째 줄 while부터다. 그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반면에 뭐를 설명한대? 그들이 어떻게 기능을 했었어야 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대. 근데 그 다음 줄 결정은 할 수 없었다. 또 나왔지? couldn't determine. decide 대신에 determine의 동의어로 발바꿔치기 쓴 것뿐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도 A번은 단서가 또 나왔던 거야 얘들아. 자 뭐를 결정 못한대? 세 가지 동그라미. 첫 번째 어디에 살지, 두 번째 무엇을 먹을지, 자 세 번째는 해석해봐. what이 product 꾸며주는 거다. 어떤 상품을 사서 사용을 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과목 좋아하니? What subject do you like best? 막 이런 거 있잖아. What subject? 참고로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의문사이면서 명사를 꾸며주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런 한국말도 생각만 하면은. 자, 여기까지가 A번의 단서였던 거다. 그치?
자, 계속 갈게. 다섯 번째 줄 맨 끝이다. 자, 주어만 해석해봐. 이러한 결과는 또 한 번 나온 거야, finding이. 물론 발견이라고 해석해도 문맥은 통해, 얘들아. 됐어. 그럼 이러한 결과는 어떤 거야, 얘들아? 앞 문장이잖아, 뒤쓰니까. 감정 부분이 손상됐을 때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결과 이걸 말하는 거지. 풀었을 줄 알아야 되더라. 왜? 논술형 주관식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얘들아. 우리말로 쓰시오 이런 게 한두 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 실제로. 그때 애매하게 쓰면 깎인다고, 점수가. 자, 이러한 결과는, 자, 흔한 믿음, B번 오른쪽 가는 거다. Common belief. 흔한 믿음을 B번 합니다. B번에 우리는 support는 알아. contradict는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 그건 support가 뭐야? 지지하다잖아. 그건 contradict는 지지하지 않다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원래 뜻이 모순되다, 반박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모순되고 반박한다는 건 서포트를 안 해주는 게는 맞지, 그치? 그래, 통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자, 이제 belief 뒤에 묶자. 명사 뒤에 대시니까. 자, 대부터 그 다음 줄 맨 앞에 마침표 sort까지 묶고 belief를 꾸며줄 거고. 자, 단어를 볼게. 대 오른쪽 hurt란 단어는 우리 심장이니까 중심, 핵심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 그치? 중심이나 핵심 요 정도 갈 수 있고, hurt 오른쪽에 rational이 뭐지, 얘들아?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렇게 외웠을 거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logical은 당연히 많이 알고, 논리적인. 자, 질문. rational의 반대말이 뭡니까? 세 번째 줄 맨 앞에 있어. emotional 맞지? 이성과 감성은 반대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트러블이 나잖아, 사람들끼리도.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이 있잖아. 그거를 잡아야 되더라. 그럼 괄호 해석해봐. decision making부터 sort까지. sort는 명사다, 얘들아. 이성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렇게 되는 거야. 의사결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의 핵심이다라는 믿음. 자, 이 글의 주제랑 같은 흐름이니 반대 흐름이니? 반대 흐름이잖아. 이 글의 핵심이 뭔데?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감정이 한다? 이게 핵심이었잖아. 근데 지금 대절은 뭐였는데? 의사결정은 이성적인 게 핵심이다 이랬잖아. 그럼 반대되는 믿음 맞지? 그러니까 컨트라딕트 해야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 왜 핵심을 끌고 와야 되는지 알겠지, 그치? 됐니, 얘들아? 그래서 컨트라딕트가 정답이 됐던 거고. 자, 이제 아래서 세 번째 줄 갈게, but. 하지만 현대 연구가 대리아를 보여줍니다. 그럼 대절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연구 결과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연구 결과면 또 누구랑 연결돼? 글의 핵심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대절에 있는 C번은 또 글의 핵심 가지고 정답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일단. 자, 대절 갈게, 얘들아. 얘들아, effective란 단어는 무슨 뜻이야? effective가 뭐고, 얘들아? 아까 얘들아, 네 번째 줄 맨 앞에 단어 봐봐. ly 빼고. effective는 효과적인 뜻 맞지? effective는 정서적인이란 뜻이야, 얘들아. 정서적인. 그럼 이제 계속 볼게, 얘들아. 아래서 세 번째 줄 가운데 dead 오른쪽이다. 정서적인 체계는 또 나왔다, critical. 중요한 C번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정서적인 거면 감정 맞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 앞에 봐봐. to your decision making. 네 의사결정에 좋은 단어가 나와야 돼? 나쁜 단어가 나와야 돼? 감정이니까. 의사결정에 좋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assist 알잖아, 보통. 도와주다 할 때. 그래서 assistance는 도움.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축구도 assist 해주다 이런 거 있잖아. 자, C번의 다른 단어, 얘들아. 이것도 NCE를 빼고 외워, 얘들아. 끝에 NCE를 빼고 interfere이 방해하다 뜻이야. 방해하다. 보통 전치사 with랑 같이 많이 쓰여. interfere with 이런 식으로. 그럼 도움 주는 거랑 방해하는 거는 반대말 맞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가져가면 되고. 됐어? 지금 A번, B번, C번 다 글의 핵심 가지고 풀었어, 얘들아, 실제로. 물론 핵심이랑 다르게 풀리는 것도 있어, 얘들아, 가끔씩.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는 거고. 자, 아래서 두 번째 줄 볼게, 얘들아. by 앞에서 끊자. 뭐뭐 함으로써. 자, 헬프의 공식 잡아봐.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메이크 나왔지. 그럼 질문, 메이크 앞에 투가 붙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헬프는 투부정사 와도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자, 그 부분에서 갈게. 네가 rapid selection, 빠른 결정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하는 거니까 도움 주는 거 맞지, 당연히. 그치? 그리고 between A and B 나온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빠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누가? 정서적인 시스템이. 감정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봐봐, 얘들아. 끝에 to 부정사 묶자. To be considered를 묶어서 쓰임들을 꾸며주고, 자, 마지막 줄만 한번 해석해봐. 그래도 하나 볼 건 있어, 얘들아. 그냥 동사로 해석하면 되더라, ing는. 편하게. 줄여줍니다. 뭐를 줄여준대?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들의 숫자를 줄여줍니다. 야. 그럼 질문이라. 더 넘버로 스윙즈는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선택사항들을 줄여준다. 이걸 말하는 거야. 얘들아, 신발을 사러 가는데 신발이 100개가 있어. 신발을 사러 가는데 신발이 5개 있어. 당연히 선택사항이 줄어들면 선택하기 쉬워지는 거지. 여기를 왜 해석시켰냐면, 얘들아, 더 넘버로 보는 누구랑 구분하는 거지, 얘들아? 이것도 진짜 많이 들어봤지, 얘들아. 넘버로브는 뭐야? 오늘 나온 단어로 가져가면은 카운틀리스지, 얘들아. 넘버로브는 아까 누머러스 나왔었잖아. 그래서 얘를 구분하면서 공부하라고 한번 해석을 시킨 거야, 얘들아. 더 넘버는 숫자라고 해석해야 된다. 넘버로브는 many의 뜻이지. many.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그러니까 니네가 중간고사 나올 때 시험 문제 스타일 한번 봐야 되더라.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내는지만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일단은 다뤄질 수 있는 건 다 다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 괄호 봐봐, 얘들아. 얘들아, 선택사항들은 고려를 하니 고려를 당하니? 우리가 고려하는 거고 선택사항들은 당하는 거 맞아? 그럼 마지막 줄에 있는 괄호는 어떻게 응용해서 낼 것 같아? To consider 이렇게 내는 거야, 얘들아, 시험지에. 그럼 to 뒤에 동사원형이라 하고 넘어간다고. 수동태를 잡아야 돼, 여기서도 얘들아. 그런 게 애매하고 변별력이 있는 거야.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 특히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이런 것까지 못 보여지래, 실제로. 그치? 됐어, 얘들아.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왔고, 아까 1번이랑 2번 렉처 1이랑 렉처 2 둘 다 A번에 3개, unable 3개 있고, B번에 contradict 3개. 3, 3으로 찍으라고 가끔씩 말할 거다, 얘들아. 확률이 가장 높아. 3, 3으로 찍으면은. 자, 단어하고 시저, 얘들아. 많이는 못하고 세 번째 줄 볼게. as a result 갈게, 얘들아. as a result가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 시리즈가 연결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1과 할 때 이거 동의어들 많이 했었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쓸게, 얘들아. 요 정도까지 일단, 얘까지 쓰자, 얘들아. 얘 같은 단어 나오면은 못 풀어. 마지막 거, accordingly. 이거 빨간색 한국말은 안 써도 돼. 안 쓰는 게 더 좋아. 사전 찾으면 according는 따라서라고 나오거든, 얘들아. 자, 여기까지 다 뭐라고 외우는 거야? 그래서라고 외우는 시리즈였지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쓴 단어 왼쪽에는 원인이 나오는 거고, 지금 쓴 단어 오른쪽에는 결과가 나오는 인과관계로 논리를 꼭 잡아주라고 했었고. 자, 얘 누구 설명하니? Y랑 because는 공부를 안 하면 동의어라고 착각한다. 둘 다 원인이랑 관련된 거잖아. because는 뒤에 원인이 오는 거고, Y는 뒤에 결과가 오는 거라고 그때도 말을 했었을 거고, 중앙고 기출문제였다고까지 말을 했었다, 얘들아. 이건 어휘문제야. 어법이 아니고, 얘들아. That's why입니까? That's because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즉, 인과관계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할 때는 그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아니면은 그 50분 동안 헷갈려져, 얘들아, 진짜로. 자, 됐고,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맨 왼쪽 단어 보자, 얘들아. 자, reduce의 동의어 한번 써봐. 이것도 우리 한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알면은 쓰고, 얘들아. 모르면은 그냥 보고 쓰고. doing들이랑 아마 내가 네 개는 썼었던 것 같아, 이거 했으면은. 얘랑 레슨이랑 슈링크까지. 아무리 못해도 이 세 개까지는 꼭 외워야 된다, 얘들아. 슈링크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빈도수는 높고, 이 단어는 외울 때 얘를 이제 힌트로 가져가라고 했었지. 레슨은 알잖아, 더 적은 거. EM 붙으면 동사. 그러니까 줄이다의 개념.
반대말은 increase 가져가면 되더라. 그러니까 쉬운 건 안 써서 그 decrease는 알잖아 많이, 그치? 떨어지다 할 때 drop이란 단어도 알지? 그건 안 쓴 거고 반대는 이제 increase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자, 문법 하나 하고 끝낼게 얘들아. 처음 설명하는 거다. B번 오른쪽에 괄호 봐봐. B번 오른쪽에 보면 괄호 묶은 거 있지? 자, 대시 어떤 대시인지 한번 파악해봐. 이거 내신 문제로 나오면 엄청 까다로워. 대시 무슨 대시인지. 일단 앞에 belief라는 명사 나온 거 맞지? 그치? 자, 명사 뒤에 대시 나왔어. 그럼 우리 배운 거부터 가져가자 얘들아. 여기는 어떤 문장이 나올 수 있니? 불완전한 문장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무슨 대시야 이때? 관계대명사 된 맞지 얘들아?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격이랑 관련된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얘들아 고등학교 때. 헷갈리게 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건 무슨 문장 올 수 있다는 거야? 완전한 문장도 올 수 있다는 거겠지, 그치? 됐어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올 때는 무슨 대시야? 동격의 대시라고 못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얘들아. 한국말은 너무 신경 쓰여. 동격은 똑같다는 거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뒷문장을 봐야 되더라. 자, 대 뒤에 봐봐. Decision making 주어, is가 동사. 여기까지 못 찾는 사람 없지?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밖에 못 나오는데 무조건 보어야, 보어. 됐어 얘들아? 지금 더 hurt면 명사잖아. 자, 몇 형식? 2형식이라고 하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대시 관계대명사니 동격이니? 동격에 대한 맞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리고 이제 내신 응용. 여기 자리에 위치는 못 오는 거라고 얘들아. 그게 이제 내신 변형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대자리에 위치가 나오고 밑줄을 걷다고 치자. 그럼 니네 앞에 사물이니까 위치가 맞네 하고 넘어간다고 얘들아 보통.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동격의 대시 나올 때는 그냥 동격의 대시다까지 공부하면은 시험장에서 못 풀어. 여기 자리에 위치가 나면 안 된다까지 계속 평소에 공부해야지 시험장에서 눈에 확 들어오고 바로바로 풀 수 있다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해만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얘들아. 그럼 다음에 계속 반복되거든. 그럼 이제 니네께 되는 거지 반복되면은. 됐니 얘들아? 자, 숙제 말하고 끝낼게 얘들아. 일단은 이게 언제까지 숙제냐면 얘들아, 내신 끝나고 독해 시간까지 숙제가 되는 거야 실제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거 해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은 내가 안 해도 뭐라고 안 할 건데 문제 푸는 거랑 복습 프린트 있지 얘들아, 그거는 조금 힘들어도 오늘 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하든지 해놔야 되더라. 목요일부터는 하면 안 되더라. 그때부터는 내신에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좀 해놔라 얘들아. 이거는 왜 내신 끝나면 니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고 나야 되더라. 문제도 안 풀고 복습도 안 하고. 그럼 문제 안 풀려 있으면 안 되잖아 수업 들을 때. 그래서 이 두 개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좀 힘들어도 두 개만 좀 해줘야 되더라. 문법 숙제는 안 해도 된다. 인강 되는 거 그거는 이것만 해주면 되더라. 그러니까 문법은 처음에 시험 끝나고 왔을 때 그때부터 그냥 숙제 이거 해라 이렇게 다시 말을 해줄 게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신경을 써 화요일 숙제에서는. 그리고 내신 때 단어 시험은 이거 단어 시험은 목요일 날 안 봐 내신 때더라. 이거는 안 보고 니네 개인 단어장 있지? 그 개인 단어장은 계속 내신 때도 시험을 봐야 되더라. 그래서 그거는 신경 써줘야 되는 거고. 진성이는 오늘 오고 일요일 날 와야 되는 거다. 목요일 날 오면 안 되지, 그치? 나머지는 화목반 와주면 되는 거고 최대한 빨리 좀 와줘야 되더라. 그건 꼭 좀 부탁을 할게. 됐지? 고생했어.